올해 상반기 국내 20대 상장사 주식 부호의 주식 자산이 8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재벌닷컴은 6월 말 종가 기준 상위 20대 상장사 주식 부호의 보유 지분 가치를 평가한 결과 총액은 84조 1,779억 원으로 작년 말 76조 1,256억 원보다 8조 523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기간 증가액 1위는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으로 지난해 말 2조 1,347억 원이었던 지분 가치가 3조 8,472억 원으로 증가해 5조 9,818억 원이 됐습니다. 곽 부회장은 지난 3월 부친인 광노권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상속받는 등 현재 한미반도체 지분 35.79%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반도체 주가는 작년 말 6만 1,700원에서 지난 6월 말 17만 2,300원으로 179.25% 급등하면서 곽 부회장의 국내 주식 부호 순위도 5위까지 올랐습니다. 이외에도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,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이사,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등도 올 들어 보유 지분 가치가 1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.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지난해 말보다 9,588억 원 늘어난 15조 7,541억 원이었으며 홍라이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8조 2,557억 원으로 2위였습니다.